연등 행렬, 장엄등의 행렬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장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우리 장엄등 끌고 있는 불장님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행렬의 상도에 사천광등과 관우가 돌리려는 상종불 연곡, 연립등 가운데 관세음보살 장엄등이 뒤를 이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와, 뒤에서는 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움직임이 자세히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교계 최고를 자랑하는 고문사 연희단의 단아한 율동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행렬은 부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기쁨을 더하게 하는데요. 고문사 연희단 여러분들의 움직임 한번 지켜보실까요? 이렇게 많은 등을 제작해 오셨는데요.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신 행렬등 한번 자랑해 주셔야죠. 우리 고문사 신도님들께서 만들어 오신 연등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높이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와, 우리 어린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예쁘게 단체 복을 입고 아주 파이팅 넘치게 행렬 이어오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율동단 친구들인가요? 네, 우리 어린이 파라미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율동단 친구들에 이어서 우리 스님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고문사 주지 원명 스님을 중심으로 많은 주요 소임자 스님들께서도 오늘 연등회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님들께도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도회 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리수 등을 행렬등으로 드시고 행렬 이어오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문사의 외국인 신도님들 또 산하 단체에서도 함께 잊지 않고 올해 연등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부하시는 불자님들 동참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금강선원 불자님들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예쁜 연립등 한번 높이 들어서 연꽃의 모양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강선원 보살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영사의 신인들, 또 합창단, 연인단, 그리고 많은 신도원님들의 300일길의 기도도량, 참여배는 수행도량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사 신도님들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대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삼천사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네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 봉사자분들께서도 행렬에 동참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천사에서는 행렬팀으로 빨강, 노란색의 아쇼카 연꽃들 그리고 아쇼카 등을 들고 행렬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신도님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각 학교를 상징하는 장학금도 한번 지켜봐 주시죠. 어떤 대학교, 어떤 학생으로 동참하셨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덕여자대학교 오셨고요. 네, 중앙대학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 불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할 분들 멋진 장엄등을 앞세워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등회에 참여하는 불교 기후행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은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원 등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조계진입대학 동국대학교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second university founded by Suge Order. 네, 동국대학교의 상징은 흰 코끼리인데요. 장엄등으로 코끼리 쌤입니다. 여러분 앞에 또 신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연등회에 동참을 해주셨고요. 특히 권한위원회 출범이기에 경북사찰의 삼보정제로 많은 장학수혜를 받고 있는 불교계 장학생분들,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생분들, 많은 동국 가족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네, 예쁜 노란색 탈모등도 높이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동국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많이 오셨군요. 네, 우리 오늘 동국대학교에서 어울림마당 연등법회를 진행하고 이 시간까지 쭉쭉쭉 우리 연등회를 즐겨주신 멋진 학생들이시네요. 네, 평화와 희망의 등을 밝혀서 불교 증인과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한 전법의 길을 걷고 있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탈모등과 연꽃등 그리고 불교 청년 지도자 장학생들이 손수로 만들어 오신 한지등, 비닐 등등 다양한 행렬들을 들고 행렬 이어가고 계신 곳, 저쪽 사찰 등 여러모로 참 유명한 사찰인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법의 사기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친구들이 앞으로 신나게 행렬 이어가 주셨고요. 또 청소년 관계분들, 청소년 풍물체 여러분들, 연희단 여러분들도 속속 도착하셨고요. 네, 아름다운 움직임 느껴지시나요? 생야 같은 예쁜 옷 입으시고 연꽃 등을 아주 높이 높이 흔들어주고 계시는 연희단 여러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신도님들에 이어서 외국인 분들도 진관사 행렬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환영합니다. 1등단의 행렬 보실 텐데요. 가장 선두의 선사찰 바로 불광사가 되겠습니다.
70년대 시기에 순수 불교 운동을 주창하시며 새로운 순수 불교, 전법을 실천하는 불교로 광덕한 스님께서 창건하신 불광사, 우리 스님과 신도님들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먼 길 걸어오시는 불광사 스님과 신도님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불광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예쁜 초록색 치마, 한복 치마가 인상적인데요. 세상을 영롱하게 붙이기 위한 초록색을 들고 오셨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1등단의 두 번째 참가팀은 바로 구룡산 구려나우스의 연등이 인상적인데요. 행렬대 높이 한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핑크색, 예쁜 우리 커피된 바람에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구룡사 여러분들의 연등행렬 함께 보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도착한 분들은요, 바로 불교 총지종입니다. 불교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과 장엄들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네, 불교 총지종은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의 큰 빛으로 세상에 오시기를 소원하는데요. 네, 많은 장엄 등이 선두를 방어하고 있고요. 뒤에는 마녀 풍물태 여러분, 또 예쁜 한복을 입으신 신도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흥겨운 발걸음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역시 많은 신도님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네, 장엄집으로 육합상근, 옷만이 받는 존전들, 인강역사,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등 함께 참석하셨고요. 우리 부처님들, 많은 신도님들께서 들고 계시는 신도님들 지금 소개해드릴까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안소수, 안소수 형님을 신도님으로 제작해서 들고 오셨다고 하네요. 한번 주인님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삼아서 병정 공부와 참선, 금강경 독송을 수행 경전하고 있는 만일 수행 결사 도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강선언에서도 장엄 등을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 끌고 오고 계시고요. 뒤에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예쁜 행렬 등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시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만행 수행결사 참선반, 또 금강경 독송반, 우리 바로 시민문화체험단 여러분들이신데요. 연등 행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한 행렬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역사의 한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렬에 동참해주신 우리 대불청 여러분, 그리고 시민문화체험단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만든 등을 들고 행렬을 이어오시니까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는 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불교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대동 한마당 연등 행렬이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연등 행렬을 마무리하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의 성경이 담긴 이연 장엄등도 들고 나오셨어요. 제가 모든 동참자들 다 읽어드리는 건데 사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무순으로 보이는 대학교만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대학교들이
함께 연등의 준비 기간인 중간고사와 겹쳐서 늘 시간이 쫓긴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셔서 정성스럽게 동아리 반에서 연꽃 등도 만들어 오셨는데 연화 모두가 안전에 신경 쓸 때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연등에 안전하게 치러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00...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외국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갖고 아까 네? 사회자분께서 영어로도 네.